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경북 동해안 선거구 4명의 당선 소감과 공약 이행 다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에서도 첫 여성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인데요. 김 당선인은 지금은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축하 꽃다발을 목에 걸었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하신 어머니를 꼭 껴안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정재 당선인은 개표 내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무소속 이재원 후보를 압도하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중대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금은 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대교의 조기 착공, 완공 반드시 이뤄서 물류 중심지 그리고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반드시 유치해서 스마트 병원과 함께 주민 의료 복지 향상과 또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정재 당선인은 2006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2016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뒤 원내 대변인과 원내 부대표 등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힘 있는 3선 의원이 된 김정재 당선인이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에서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3선의 힘으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김석기 현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석기 당선인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며 3선의 힘으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반드시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경주를 새롭게 디자인해 아시아의 로마로 만들고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년 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의 공원을 만들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경주 역사를 활용해서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거기에 짓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신라 왕경 복원 사업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1번지 신산업 수도 경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부자 농어촌을 만드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젖줄긴 형산강을 서울의 한강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주에는 해양레저 관광타운을 유치한다고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동해안 최고의 관광해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김석기 현 의원이 무난하게 3선을 달성하면서 지역 발전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한 유권자를 오늘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유권자는 어제 경주시 선관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한 뒤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계속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각히 방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남구 울릉군에서도 이변 없이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부두 노동자에서 시작해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이 당선인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포항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당선인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분한 지지를 보내준 포항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성실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한 발 한 발 열심히 성실하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낡은 정치는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곁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을 잘해야 되고 더 좀 더 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이런 정치다운 정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구두 노동자 출신인 이 당선인은 청와대 춘추관장, 시사평론가, 언론인 등 다양한 경험을 자랑합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괴동선 철도 폐지, 포항 남구지역 고도제한 완화, 울릉군 클린스마트 해양관광도시 건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포항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철강, 공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관광문화도시로 나아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일만 대교의 본격화와 맞물려서 관광문화도시를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또 허브 구축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시작이다. 이 당선인이 자신의 다짐처럼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인생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박형수 당선인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어촌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일 기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형수 당선인은 정치 신인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이 앞두고 지역구를 옮겨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본선과 다름없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김재원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지역구 변동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렸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주민들께서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경선도 통과하고 이렇게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대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고 지난 임기에는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박형수 당선인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어촌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은 모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고 경북 지역에서도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각 군의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 주요 공약으로 울진 봉화간 국도 36호선 확장, 동해중부선 조기 준공, 영덕 수산물 가공단지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형수 당선인이 힘 있는 여당 재선 의원으로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지 유권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 울진 도의원 재선거에서 무소속 김재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원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가운데 무소속 후보 간 3파전으로 실시된 이번 재선거에서 김재준 후보가 44.29%의 득표율로 42.72%를 얻은 장시원 후보를 근소한 차로 이겼습니다. 무소속 남영대 후보는 12.98%를 득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포항시 덕수동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옆집으로 옮겨붙은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 뇌염매개 모기의 출현 시기와 발생 추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감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두 차례 모기를 채집해 종류별 개체수를 확인하고 일본 뇌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조사합니다.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3월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8, 9월에 가장 많습니다. 어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경북 동해안에선 근해어선 30척을 감척합니다. 올해 경북의 근해 감척 대상은 체납기 25척과 통발 3척, 자망 2척 등 모두 30척으로 전국 감척 계획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앞서 경북에선 어획 부진을 겪는 오징어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지난해 말 근해 체납기 13척을 추가로 감척했습니다.